선수랑 후드 선수. 네. 후로 선수는 저는 여기까지 올 줄 몰랐어요. 이 선수 정말 좀 대단한 선수인데. 누가 꼬셨습니까? 저 누가 꼬셨는지 모르겠어요. 일단 후드 선수는 뭐 많은 분들이 아시지만 네. 뭐 포이즌, 미카 네. 이렇게 다루는 선수고 쿠로 선수가 누구냐? 쿠로 선수가 킹 오브 파이터즈 이번에 포티에 네.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가지고 준우승. 그 다음에 사무라이 쇼다운에서 그랜드 파이널까지 가서 우승. 무려 못 갈 뻔했어요. 인피트레이션을 잡고 우승한 쿠로 선수가 네. 스트리트 파이터까지 잡아먹으려고 여기까지 왔어요. 야, 세 종목을 석권하겠다. 네네네. 그러니까 저는 하루에 그 두 종목의 그랜드 파이널 가는 것도 사실 처음 봤는데 네. 지금 세 종목까지 먹어버리겠다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재능이 있는 분인가. 과욕 아닐까요? 과욕일 수도 있죠. 어쨌든 그 쓴맛을 보여줘야 할 첫 번째 상대가 후두입니다. 후두. 부디 후두 선수가 네. 스파의 벽을 한번 네. 제대로 보여줬으면 좋겠네요. 그렇습니다. 자, 첫 번째 경기가 준비되면은 바로 저희가 들어가도록 하고요. 이제 캐릭터를 어떻게 골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캐릭터가 두 선수. 아, 역시 포이즌. 포이즌 그리고 카린이네요. 쿠로 선수가 센스가 있어요. 캐릭을 잘 고르네요. 예. 강캐를 알아보는 눈이 있다. 네. 자, 바로 첫 번째 경기 들어가겠습니다. 자, 리그전 첫 번째 경기고요. 근데 포이즌 같은 경우는 원거리 견제 익숙하지 않으면 그쵸? 이길 수가 있는데 네. 열선파? 열선파 두 번? 두 번? 네. 저 어디서 많이 보던 네. 열선파인데 아 공대공 후드 좋았고요. 공중타게 네. 운용해주네요. 프레임캐를 많이 심어놓고 점프 강 크러쉬 카운터로 네. 캐치 못해줬지만 지금 찍어를 켜줘야 되는 상황이거든요. 네. 아다 다트에서 콤보 잘 때려주고요. 아 근데 호두 선수가 문제가 네. 매섭고 지금 그쵸. 피격 판정 네.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. 그러니까 유불리와 상관없이 거리 싸움에서 호두 선수가 일방적으로 네. 몰아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. 그리고 아직은 호두 선수가 이 프레임에 대해서는 뭐 디테일하게 좀 모르는 것 같다. 약발 잡기 뭐 이런 거는 뭐 아 좋아요. 네. 하지만 대공이 조금 아쉬운 모습. 카운터 확인 잘했고요. 와 콤보 보세요. 네. 어? 다시 카운터 늑공격 개념으로 들어갔고 공중 같이 맞고 대공이 좀 미스가 나니까 바로 질러버리는 판단. 아, 리버서를 좋은 타이밍에 쓰네요. 네. 리버서를 좀 안 쓴다라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그쵸. 그리고 트리거 원이기 때문에 네. 이 화염병 추가 화염병을 화염병 한 번 더 마무리죠. 초인카트 네. 저게 저런 식으로 맞게 되면은 네. 그 불 데미지까지 같이 받게 그쵸. 되면서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. 그러니까 사실상 계산을 조금 뭐 디테일하게 해보자면은 네. 이 게임에서 공대 대공을 맞았을 때 가장 빅 데미지가 나오는 게 포이즌이거든요. 유리엔이 아니고요? 유리엔 어차피 리셋이니까. 네. 포이즌은 그냥 준비거든요. 단일 데미지는 안 그럴 수 있죠. 중발 캔슬 중하트 한 번 더. 아 요거 들어가기가 힘들어. 리버설 치기에는 거리가 멀고 그렇죠. 아 다시 한번 늦고 옮겨. 이거 드랭트랩이었죠? 끝만 보고 있는 쿠루거든요 지금. 자 킹오파로 돌아가라. 네. 사무라이로 돌아가라. 네. 여기서 열선파 한번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. 아자 강발 크카야. 트리거가 지금 없고요. 네. 앉아준과 히터기 처음 이런 게 안 나오고 있어요. 일단 중발까지 때리기는 어우 여기서 한 번 더요. 대공 잘 쳐줍니다. 확정이었고 포이즌의 단점이죠. 네. 하지만 안장선 대공 마무리 네. 아 견제로 마무리 대공이라서 자 일단은 자세만 잡고 있고 이게 뱀캔이거든요. 뱀캔 그런 거에 속지 않죠. 네. 왜냐 킹오파 유저이기 때문에 그렇죠. 야마자키 숱하게 만나봤는데 기본기 대공 좋고요. 네. 오 여기까지 넘어갔는데 잡긴 아 안자중발 맞았지만 천호가 나오진 않았어요. 네. 쿠루 선수가 게이지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어요. 네. 활용이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. 안자중발 확인만 하고 와 뒤로 빠져서 대공하트. 확실히 그 게이지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쿠루 선수가 아직 좀 익숙하지 않은 네. 것 같아요. 네 플러스 2는 잘 밀었습니다.
화염병이 언제든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화염병 조심해야 돼요. 네, 차라리 대공시에 한번 노려보거나. 네. 기본기. 어, 여기서 오로치 미는 과정에서 후드 네. 선수가 아직은 스파에선 안 된다라는 걸 좀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지 않았나. 스트리트 파이터의 벽을 네. 한번 보여주지 않았나 싶습니다.